경찰이 급수선 제작에 쓰여야 할 국고 보조금으로 여객선을 건조한 진도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전용에 군수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찰이 보조금 전용 혐의로 고발된 진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급수선 건조 비용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으로 엉뚱한 여객선을 건조한 경위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담당 부서인 항만 개발과 등 5개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담당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비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한 진도군. 당시 국토교통부는 기존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조금을 임의대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 진도군에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고 시민단체들은 진도군을 고발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뭐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알고도 이렇게 추진했는 것인지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도 그럼 딱 중단해야 되는데 계속 추진했더라고요. 경찰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담당 공무원 4명을 입건하고 예산 전용이 군수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집중해 살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